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. 키미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3주 전에 한선 패밀리 세일에 다녀와서 산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이게 너무 요상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까 하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저는 한삼같이 대형 브랜드 세일에 갈 경우 이때 한 2, 3년 전 제품을 세일에 많이 돌리는데 이게 80에서 90% 세일을 때려요. 이럴 때 좀 고가의 제품을 노리러 가는 편입니다.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제가 비싼 제품을 정가 주고 사겠어요. 허리 꺾이게. 자, 그래서 제가 산 제품은 바로 크세니아 슈나이더 제품입니다. 크세이나 슈나이더는요, 우크라이나 브랜드인데요. 이 브랜드의 특징은 시대에 따라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를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합니다. 정말 그 다짐이 정말 굳세요. 굳센 다짐? 그래서 이 브랜드 웹사이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, 정말 요상한 제품들이 많아요. 이걸 과연 내가 입을 수 있을까? 내가 소화해낼 수 있을까? 하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입니다. 제가 산 요 제품은요, 2017년 SS 제품입니다. 원래 정가가 무려 69만 8천 원인데요. 아니, 청바지가 무슨 70만 원이야. 나도 화들짝 놀랐어요. 아니, 이게 뭐라고? 라고 화들짝 놀래서 물어봤죠. 저희 혹시 이거 세일 몇 퍼센트인가요? 했더니 저는 요 바지를 1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무려 한 80, 90% 세일률이 들어간 거죠. 아, 제가 이 바지를 많이 입을 수 있을까?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샀는데 뭔가 이런 바지 하나 있으면 언젠가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날, 내가 눈에 띄고 싶은 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 바지는요, 뒤에서 보면 그냥 일반 바지예요. 뒤에서 보면 그냥 스키니한 핏의 일자 바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앞을 딱 돌면요, 반바지가 반만 붙어 있어요. 그것도 스키니한 바지가 두 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는 통이 넓어요. 그래서 약간 이걸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뭔가 바지를 잘못 입은 애인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사면서 엄마랑 함께 쇼핑을 갔거든요. 엄마한테 한번 입어보고, 엄마 이거 괜찮지 않아?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아? 라고 강조를 했어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이날 마침 또 이제 하얀색 셔츠를 입고 갔어요. 그래서 그 셔츠와 이 바지를 입고 힐을 신고 있었는데 그때 봤을 때는 아, 그 거울이 이상한 건가? 아, 세일에 거울이 길어 보이고 날씬하게 하나? 아무튼 그 바지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. 근데 이게 집에 와서 막상 입으려고 하니까 난감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께 요 요상하고 독특한 바지 브랜드, 다른 옷도 팔아요. 근데 요 바지 브랜드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킨 건데, 자, 이제 두말 필요 없어요, 여러분. 이거는 원래 70만원짜리 바지인데 저는 10만원에 겟겟했고요. 요상한 바지 제가 어떻게 한번 입을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한선 패밀리 세일에서 겟겟해온 크세니아 슈나이더 요 요상한 바지를 리뷰하고 착착까지 보여드렸는데요. 저는 앞으로도 제가 조금이라도 조금 특별한 제품이 있거나 요건 조금 소개해드려보고 싶다 하는 브랜드들, 그런 상품을 샀을 때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릴 테니까요. 제가 또 얼마나 기괴하고 희한한 옷을 사올지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키바! Thank you.